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 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. 오늘 제가 청와대 탐방을 나왔는데요. 청와대 탐방을 하면서 조경수 위주로 한번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, 우리가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자주 봤던 한 장면이죠. 청와대 정문이네요. 정면인데, 제가 이제 직업이 조경업자다 보니 다시 이리도 소나무가 늘 궁금했습니다. 그래서 가까이 가서 한번 같이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옆면에 보이시는 거는 이게 반송형으로 이제 재배를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전정을 역시 전문가들이 해서 그런가 아주 스카이라인도 잘 잡혀 있고 반송형으로 해서 우산 형식으로 수형을 잡았네요. 우선 고태미가 좀 있어 보이죠.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나무가 수피들이 아주 발달이 잘 돼 있고요. 이렇게 우산형으로 수형을 잡았는데 아주 강전지임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라인이 아주 완벽하게 잡혀 있네요. 소나무가 아주 범상치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늘 봐왔던 소나무죠. TV에서 많이 봤을 텐데요. 진짜 그 화면으로 보다가 직접 방문을 해서 보니까 역시 소나무가 범상치 않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외대로 올라가서 아주 피도 좋고 고태미가 있어요. 뭐 수반 폭이 한 4, 5m는 되겠네요. 아주 그 지하고도 좀 낮게 설정이 돼 있고 수영이 아주 멋지게 잡혀 있네요. 우리 저 마을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같이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마을의 그 노인회장님과 사무장님 그리고 전 이장님께서 기념 촬영을 하고 계십니다. 여러분들 이 청와대 참 보기 좋죠. 이곳이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하네요. 여러분들 우리 TV에서 많이들 보셨겠죠? 너무 단촐하네요. 생각보다. 자, 여기가 집무실 입구고요. 입구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그 대통령 집무실은 2층에 있네요. 우리가 TV에서 많이 봤던 장면이죠. 이렇게 올라가서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